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 Men's Spring Trend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진짜 눈여겨봤던 브랜드와 조금 그걸 자세히 설명드려볼까 해요. 이 일 FW 땐 제가 제냐 엄청 이쁘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제냐도 이뻤지만 다른 브랜드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쇼에 보여지는 옷들은 물론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지만 화려한 옷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쇼핑하실 때 이런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겠구나 한 아이템들도 잡아드리고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 컬렉션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2022 Spring Men's Collection 중 제가 제일 우아하다, 분해난다, 이쁘다 하고 본 브랜드는 바로 샌디. 소프트한 컬러감으로 트렌드 컬러들을 풀어내줘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시선이 확 가는 컬렉션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뭔가 더 눈에 갔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에서 라벤더 컬러를 브랜드의 취향에 맞게 풀어냈는데 샌디의 그 우아한, 너무 쨍하지 않은 라벤더 컬러감이 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샌디 컬렉션 중 이 룩은 정말 취향 저격 룩이었는데 쇼 영상을 봤는데 니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스웻류인 것 같은데 뭔가 니트인 것 같아요. 저 집업 점퍼. 컬러감도 너무 이쁘지만 루즈한 실루엣에 집업이 크게 펼쳐지는데 막 안감 색감이 다른 거 봐. 그리고 뭔가 코지한 느낌을 더해주는 이 캥거루 포켓. 매칭되는 팬츠가 있는 셋업류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안에 좀 샤프한 느낌의 셔츠를 매칭해줬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편안한 것과 포멀을 섞어놓은 그 매력. 저는 꼭 이렇게 입어보고 싶네요. 분해나는 룩 아닐까 싶어요. 샌디에서는 SS 트렌드 컬러였던 밝은 톤, 그레이 계열과 크림 베이지 톤을 구분지어서 딱 내줬는데 각 룩들에서 은은한 톤온톤도 이뻤지만 매칭해준 아이템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 요 조합 이쁘다. 컬러적으로 크림 베이지 톤에선 따뜻함과 클래식함이 느껴졌는데 버기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포인트 컬러 더스티 핑크도 되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레이 톤으로 넘어왔을 땐 아이템 자체도 좀 깔끔 단정하게 시크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거기에다 포인트 컬러로 준 하늘색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쇼를 보면서 컬러 조합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트렌드 영상에서 짚었던 그 파카류. 파카류를 우아하게 소화할 수도 있구나를 보여준 컬렉션이었어요. 디테일적으로는 미니멀하되 실루엣적으로는 좀 루즈한 올봄 미니멀한 파카류 하나 정도 소화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맥코트 추천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룩 때문에. 길이감과 실루엣이 다른 두 맥코트지만 짧은 맥코트는 깔끔 단정하면서도 느껴지는 남성미. 롱코트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면서 우아한 느낌이. 물론 스프링 트렌치코트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맥코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제가 컬러를 항상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컬렉션이 바로 에르메스인데요. 요번엔 아이템들과 그 조합들까지 예술이었어요. 뭔가 엘레간트한 캐주얼은 요렇게 입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는 컬렉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땐 과하지 않지만 뭔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드는 생각은 저렇게 입으면 캐주얼하고 편하겠다. 근데 눈에 띄네. 옷도 옷이었지만 저는 신발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컨버스화를 진짜 다양하게 활용해줬는데 어? 나 컨버스 꺼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컬렉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나 따라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컬렉션이었습니다. 물론 에르메스로 사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리고 역시나 에르메스 컬렉션보다 컬러. 악센트 컬러로 사용된 이 민트 컬러가 정말 예쁘고 우아하더라고요. 물론 좀 쨍한 느낌이 있기는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국 남성분들께서는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뮤티드, 좀 죽은 톤으로 활용해주시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트 컬러를 브라운과 그레이 톤과 매칭을 해주는 것 컬러 조합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파카파카, 얇은 그 바삭 파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스포티한 느낌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미니멀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아우터. 롱, 쇼트, 후드, 노후드 상관없이 그냥 무심히 툭 걸쳐줬는데 이쁘더라고요. 스포티한 듯 싶은데 스마트 캐주얼 룩 아니면 미니멀 캐주얼 룩에도 다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꼭 입고 말 거야. 그리고 제가 스프링 트렌드에서 짚어드렸던 릴렉스 치노 팬츠 제일 이뻤던 건 바로 에르메스예요. 코튼 소재감으로 원단감이 살짝 구김도 느껴지고 크리스피한 맛도 있었습니다. 데님도 좋지만 올 봄에 좀 볼륨감 있는 실루엣의 치노 팬츠 하나 입어서 이렇게 롤업해주고 컨버스 신어주면 에르메스 따라잡기! 앞쪽으로 턱이 하나 잡혀있고 허벅지 통은 여유롭게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형식으로 그렇게 항상 롤업을 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루즈하고 와이드한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슬랙스를 너무 많이 반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무드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Stalkers. 제냐 컬렉션이 안 이뻤다? 너무 이뻤어요. 2022년 SS도 기똥차입니다. 톤온톤 많은 색감을 한 룩에 섞기보다는 모노톤 룩을 많이 보여주는 제냐 컬렉션이었어요. 아직 많이 이른 감은 있지만 제냐에서 보여준 이 폴로 니트 셔츠 연보라색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름 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피스. 모노톤 룩을 입으시되 상의 하의 원단감 차이를 주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화려한 톤들의 옷을 입을 때 모노톤 룩을 입을 땐 디자인적으로 미니멀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실루엣도 루즈하게 편하게 입기 좋은 룩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제나에서 꼭 따라 입어보고 싶은 룩은 바로 요 룩이었어요. 에스레더 느낌의 파카레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했고 제가 꽂히기도 했고 거기에 올리브 카키톤에다가 연보라색 포인트 이너를 꼭 한번 따라 입어보고 싶은 룩이더라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꼭 입어보리. 그리고 눈에 띄었던 디자인은 바로 자켓류. 살짝의 기모노풍의 아우터에 안쪽에서 나오는 스트랩 처리가 너무 우아하더라고요. 비싸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우터 사가지고 안에다 끈 하나 달아보려고요. 제냐 따라잡기. Stalkers. 항상 과하지 않게 절제미를 보여주는 컬렉션은 바로 더 로우인 것 같아요. 패셔너블 하대 제기준 모두 입을 수 있는 느낌의 옷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께도 추천 가능할 것 같고 미니멀을 좋아하시되 너무 중성적인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로우를 보시면 아 남성미 살짝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감적으로 트렌드 컬러를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항상 클래식한 톤들을 사용해주거든요. 이 컬렉션에서 보여진 맥코트 두 가지 활용법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맥코트를 미니멀 깔끔하게 그리고 캐주얼 스포티하게도 풀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시즌은 아니지만 어벙한 실루엣에 맥코트에다가 반바지를 입혔는데 누군가에게는 반바지에 맥코트 바바리맨이라고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이게 봤습니다. 초여름 늦봄에 막 이렇게 입으면 아 진짜 이쁘겠다. 제가 바바리맨을 좋아하나요? 더 로우 컬렉션은 언뜻 보면 좀 심심한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바지 밑단의 턴업 디테일, 그리고 바지 레이어링한 저 디테일, 코트 벨트를 묶는 법을 배울 수 있고요. 봐봐요, 저 셔츠에 달려있는 5핀 악세사리. 저 그냥 셔츠에다가 5핀 달고 다닐 예정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작은 디테일 요소들을 주는 게 바로 더 로우예요. Stalkers. 마지막은 토미 힐피거. 아이템들이 특이하고 예쁘고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확실히 캐주얼한 무드가 사랑받고 있구나, 시티보이 무드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컬렉션이었어요. 그리고 따라 입으면 되겠다 싶은 아이템 조합들이 보였고요. 맨투맨 셋업에다가 셔츠 툭 빼입고 거기다 로퍼 조합, 이거 따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시티 자켓에 캡을 써주거나 후드를 활용하는 방법.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건 와이드한 느낌의 치노 팬츠. 전체적으로 따라 입을 수 있을 법한 아이템들이 모여있어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2022 SS 맨즈 컬렉션들 중 제가 눈여겨본 브랜드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렸어요. 물론 다른 이쁜 쇼들 많았습니다. 질샌더, 르네르, 로에베, 비앤카 선더스 많았어요. 하지만 올해 키미 취향 반영은 요런 컬렉션들이구나. 쇼를 볼 때 요런 요소들을 보면 재밌구나. 요런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부터 요 봄 트렌드를 머리에 콩 박아놓고 여러분들께 쇼핑을 추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박혔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을 키미 스타일로! 그럼 안녕! 여러분 나 29살이에요! 29!